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아합은 아주 악한 왕 중에 속했는데, 아합이 아주 큰 실수를 한게 뭐냐. 첫 번째, 장가를 잘못 갔어요. 이세벨이 어떤 여인이냐면, 바알 제사장의 딸이에요. 그러니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이제 바알 신을 도입해가지고 온 나라가 영적으로 암흑천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역사는 가만히 성경 보니까 이만큼 아주 어둠이 강한 만큼 또 강하게 빛이 그걸 제압하시도록 꼭 그렇게 하더라고요. 누구예요? 당대 세계 지금까지 최대의 선지자 엘리야가 바로 그 시대에 또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만큼 강하게 오늘 또 일하신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들이 바알이 비를 주고 이걸 믿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가 비를 준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전부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해서 비가 안 옵니다. 이 상황에 있었을 때에 이제 엘리야가 자 누가 비 주고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한번 보자. 그래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대 1과 혈투가 벌어졌어요. 자, 송아지 각을 떠놓고 하늘에 불이 떨어진 신이 참신으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의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놀라운 이스라엘 전민적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 이 성령의 불이 우리 귀에 오늘 우리와 함께한 가운데서 민족을 살리는 성령의 불이 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과정이 이 단계가 있어요. 뭔가 첫째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 앞에 이 제단이 무너졌다. 예배가 무너졌다. 그래서 그 열두 돌 기둥도 다 무너져버리고 예배도 안 드리고 제사도 안 드리고 이런 상황에 있었을 때에 그냥 불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불 받고 싶으시면 내 마음에 무너진 제단이 뭔가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모든 공예배, 오예배, 새벽예배, 하여튼 예배를 내 정말 인생의 소중한 예배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 그냥 예배에 앉아서 될까? 그 예배 회복이 뭔가 수축하라, 무너져 다시 세워라,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 자, 근데 우리가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바알 신은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섬겼는데, 저들은 비를 주고 그래서 농사를 잘 짓게 한 것이 바알 신으로, 아세라는 가축, 그래서 소나 돼지 막 많이 새끼를 낳고 이게 아세라를 섬기면 된다. 그래서 결국 이 땅의 물질의 부유, 풍요를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저들이 홍해에 가른 것 봤고 구름 기둥, 불 기둥 다 봤거든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 완전히 버린 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그래도 이 땅에 복 받으려면 바알을 섬기자. 혼합주의 WC 같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만 하나님만 100% 의지하고 내 삶의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도움으로만 받고 딱 결심해야 되는데, 믿으면서도 세상 적당히 사업장에 가서 술 한잔 할수 있고 세상 살려면 어쩔 수 없어. 이게 결국 하나님만 100%못 믿은 신앙이 바알 신앙, 물질을 의지한 신앙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얼만큼 내가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인 것을 뽑아내릴 때에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된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회개, 지금 무너진 제단 수축하는데, 회개도 진짜 회개가 어떤 회개일까? 제가 예를 들게요. 제가 참 목사가 어떻게 잘못해갖고 실수해서 큰 죄를 지었다고 합시다. 회개해야 되겠죠? 근데 회개를 해도 뭘 중심으로 하시냐? 내가 회개 안 하면 성령의 역사 안 해. 그러면 설교 은혜가 안 돼. 그러면 우리 교회 운영이 어쩌대?
떠나버리면 아 그리고 내 자녀 복음 있겠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떠나서 내게 손해가 올 것 같거든요. 빨리 회개해가지고 그래서 복이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막 회개했어. 그게 진짜 회개라고 생각되십니까? 잘못했다고 했어요. 무엇을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는데? 회개는 내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품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가슴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벌받아 마땅할 놈이에요.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래도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마음을 상하겠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 중심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넘어질 수 없었을까? 내가 믿고 죄가 믿고 내가 자신 믿고 그래서 나 뭐 가슴이 아파서 복받고 안 받고 따라서 내가 하나님 가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여 보혈 피하면 나는 진짜 못 살아. 내 육성 죄성 이렇게 살아의 역사에서 내가 순간 넘어졌으니 주여 보혈하니 못 살아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팍 십자가 피 받고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 영혼 살려주세요. 이게 진짜 얘기예요. 정말 주님 가슴 속에 들어가야 돼. 내 죄가 미워서 복받고 안 받고 그걸 아니 회개 그 순간도 나 복받겠어요. 그게 진짜 회개냐고요. 내 마음을 돌이켜서 내게 오라. 여러분 중심으로 주님의 정말 가슴속에 들어가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아마 이 목사님 얼마나 훌륭한데 경건운동 모든 미국을 살린 목사님이고 그 후손 뭐 800명이 전부 다 교수, 국회의원, 뭐 전부 의사 이런 사람 다 나온 가장 아름다운 가문이 조나단 에드워드. 그분 영향에 의해서 우리나라 선교사를 많이 오게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분이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목회다가. 그분이 원칙적이거든요. 첫째 세례를 안 줍니다. 가짜라고. 확실하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리고 또 세례 성찬식도요. 딱 골라요. 성찬식 이때 뭐돼? 당신 뭐돼? 이번 11주 안 했구만. 나와. 그래갖고 막 공개로 이렇게 해보니까 얼마나 무한당하니까. 그래갖고 이제 결국은 막 그 교인들이 불만이 나갖고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남자들만 투표권이 있어 230명에서 23명만 에드워드 지도고 나머지 다 부표 쫓겨났단 거 아니십니까? 저는 그걸 보고 이야 참 그렇구나. 그러면 확실히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총각에서 저렇게 힘쓰고 가장 훌륭한 목사를 못 알아봤고 벌써 쫓아냈다는 것이 가라지란 거 쭉정이란 거 증거 됐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야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 목회를 했는데 결국 그 정도밖에 23명밖에 지지 안 했네. 아, 나 같은 사람만 이래 그냥 11조 안 한다고 그냥 성찰식 뭐든 다 골라내버리면 나는 어쩔까 생각해봤네. 웃고 싶은 얘기는 아닌데 참 생각해보니까 마음 아프더라고요. 정말 천국을 잘 가야 되는데 진짜로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훌륭한 목사도 못 되고 그런 용기도 없어요. 지금 바알 신앙 얘기하면서 물질 얘기가 나왔는데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똑같이 예배 감사해도 은혜 사랑 그 축복 하나님의 그 생명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사랑하는 거 아니면 내게 좀 복만 좀 주시는 그 하나님을 또 끝까지 이용해 먹고 붙잡고 있는 신앙이라면 바알 신앙이 돼. 정말로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 땅에 신은 딱 두 가지밖에 없대요. 하나님과 재물. 잘 보세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물질의 계명을 범하고 그러면서도 천국 간다. 못 가면지. 못 가면. 제가 이렇게 출석부를 쑥 봐요. 하나 기도다가 아니 이분이 옛날에 했는데 지금 어찌 않으실까 11조도 이렇게 다 보이고 그러면 당장 전화해갖고 왜 그래 하고 따져야 되는데 못 해요. 속만 앓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는 말씀이 생명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너 안 돼. 너 그 정도도 못 했는데 하나님 거 도덕적인 너지 흉곽했냐? 도덕 멋지게 흉곽하겠냐? 이렇게 쫓아낸다면 누구 책임이냐 하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요? 에드워드 목사님은 쫓겨났어도 멋있는 분이요. 멋있는 분이 하나 앞에 할 일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멋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또랑을 팠어요. 마음의 고를 좀 파세요. 통에 자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한 심령을 주께서 멸시치 않는다. 막 애통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의 고를 파면서 여러분 성령 충만 내가 깊이 해결 만큼 옵니다. 얼마나 깊이 여러분이요. 날마다 또랑 시골의 또랑도 그래도 가을에 한번 다 한번 파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 물이 내려다 보면 처진 거래가 생기고 모래가 쌓이고 그래서 그 깊이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마음의 고를 파고 회개하고 거룩한 가운데서 성령의 생수와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번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소나 양을 각을 떠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번제물이 뭘까? 오늘 우리가 산 제사, 내 몸이 산 제물이 돼야지요. 대물이 돼. 자, 여기서 엘리야가 불이 안 떨어졌으면 살겠어요? 죽지요. 아, 그렇구나. 정말로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자신의 희생 제물이 될 때에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주임에서 죽고자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 기도 내용이 무슨 기도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붙잡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좀 보여달라고 오늘 또 자기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야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놀라울까. 하늘에 불이 뜨라고요. 완전히 그 재물을 다 태우고 또랑에 물까지 핥았어요. 이상 불이 어떻게 물로고 핥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역사가 있었지요. 살아계신 여러분 심령 속에 하늘에 불 떨어지고 원하시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뭘까?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설교 때마다 말씀드릴 거요. 찔리시오? 찔려가지고 자, 다윗이 나단세 당신이요! 당신이 가늠했어! 막 그때 통을 이 시간도 아이고 뭐 또 11조 얘기는 이래갖고 좀 마음에 걸렸는데 기분이 나쁘더라도 아버지 맞아요 내가 그런 놈이에요. 뭐 막 가슴을 치고 하나님 어찌게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옛날 믿음이 없어서 그래야 됐고 가슴 치고 통곡하면 그것이 내장에 번제물이 될 때에 이 말씀에 가려들 때에 성령의 불이 여러분 심령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번제물이 돼야 돼. 제물이. 자, 내가 남편에게 함부로 했습니다. 머리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내 모습 이 정도밖에 못됐습니다. 아버지, 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함부로 했습니다. 아내를 귀히 여기라. 연약한 그릇이다. 그런데 네 기도가 막힌다. 이것 때문에 애통하면서 내가 이 정도밖에 못됐어요. 그러면서 내 가슴을 통곡하고 애통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애통하고 간절히 부르실 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타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애통하세요. 내 몸에 산 제물로 드리세요. 내 몸에 희생과 헌신할 때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불이 떨어진 다음에 어떻게 있는가 보니까 사단을 경멸해버려요. 그 거짓에 가다가 전부 목쳐서 죽여버립니다. 예, 이단 개수들, 이만희 같은 데는 안 됩니다. 이건 완전히 그래요. 자, 근데 나는 이걸 생각해 봤어요. 아방이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이 엘리야 그 말, 지금 같은 목사 말 한번 듣고 우우 갖고 그 거짓에 다 잡아 죽였다? 대단한 열정이에요. 지금도 사단에서 이 땅에도요, 그냥 쳐다봅니다. 안 싸워요. 안 싸워. 그냥, 야,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열정은 이 사단을 깨뜨리고 부서뜨리기 위해서 뜨거운 열정의 사람들이 쓰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떤 분이 참 그 말에 참 공감하는데, 한 시간 기도하면 내 영혼이 살고, 두 시간 기도하면 이웃 살리고, 세 시간 기도하면 귀신 쫓는다, 그러더라. 저는 처음에, 아, 그렇구나. 귀신 축사가 아니고, 실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려면 세 시간 이상인데, 아니 목사도 3시간을 힘든데 평신도한테 어떤 분들 목사님 맨 기도하고 그렇게 뭐 못 따라간 사람 힘들고 힘들어요.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 3시간 못 하겠지만 할 수 있으면 저는 영적 말씀을 전해야죠. 저 서울에 아주 큰 모 교회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남자 집사가 퇴근만 하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그래서
새벽에 1시간, 저녁에 2시간 이상 그렇게 한 사람도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 몇 시간 기도를,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아, 그분이 십일조를 10억을 한꺼번에 바쳤어. 옛날 10억 큰 돈이죠. 그 큰 목사님 오시라고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분은요, 대금만 하면 기도 몇 시간씩 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 주시갖고, 국가에서 그 뭐 좋은 아이디어 발명해가지고, 그런 복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 좀 특수한 것이지만,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기도에 능력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축복의 담비를 해서 간절히 구합니다. 자, 순서를 보세요. 불이 떨어지고, 이 거짓된 자 죽이고, 그리고 이 물질의 복이 오게 되는데, 여기서 일곱 번, 그건 완전 수자입니다. 구름장이 떠오를 때까지 계속 기도해요. 구름장 하나 보고도 빗길에 막히지 않게 빨리 내려가셔서 아바한테 그래요. 이게 믿음이에요. 어. 자, 놀라운 축복의 담비가 왔어요. 오늘 구름장이 떠오를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 저는 함께 기도회를 하나님이 정말 하시라고 했고 밤새 철야해서 만들었고, 얼마 전부터 이게 감동이 왔었는데, 이 혼합주의, WC, 이 모든 세속적 인본주의 키가 어디서 잘못됐을까? 성령의 불이 없어 그래요. 뜨거운 불. 그 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주세요. 저 성령 뜨겁게 해주세요. 불을 태워주세요. 이거 하나만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이 불이 우리나라 세계를 살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불이 떨어지는데도 여러분 원래 뭐 아가방이나 이세벨이 회개해야 되죠.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세상에 하늘에 불 떨어져갖고 번제물 타고 또랑 물가에 핥아보는 거 보고 아이고 잘못했네 해야 되는데, 이세벨이 엘리야 죽여라. 인간이 이렇게 악독하다니까. 인간이 얼마나 독한지 아세요? 이렇게 고집머리 갔어요 인간들이. 그 고집머리 악독이 때로는 저와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진짜입니다. 하늘 대적합니다. 막 뭐라 그래요? 이 사단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 아니 회개해야지. 그래도 회개하네. 끝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계셔서 회개하기 위해서 했는데, 백성도 회개한데 지도자는 안 했어요. 오늘 세상에 높은 자리 좋아하지 마세요. 물질, 명예, 권세인 사람이 자기 자리 잡고 이렇게 큰 소리 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 있고 애통한 자 복 있어요. 마음을 비우고 또 낮추고 낮출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여기서 또 엘리야도 나는 참 실망스러운 모습이, 아니 이세벨 죽인다는 게 도망가요. 도망가. 뭐 숨겨해버리지. 도망가요. 모르겠어. 그래 인간은. 저도 여기 강단에 선포될 때 하나님이 힘주신 만큼만 제가 말씀 전하지, 인간입니다.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보배를 이 질그릇에 담았나니, 이 흙덩어리 그릇에 불과한 엘리야의 모습, 도망가가지고요 로뎀남에 안으로 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생명의 능력아 취하소서, 취하소서. 아니 살라고 도망가고 또 나 좀 죽여라 주라고.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야 이 못난 놈아 바보야 어제 불 떨어졌는데 뭐냐 그래 않으셨더라고. 그래 그래 푹 채워주고 떡과 고기 다 먹여주고 유래 주시고 세워주시면서 엘리야에게 그때 교훈 주세요. 뭐란가, 산에 서라 그때 크고 바람이 드났는데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엮이시지 아니하시고, 어? 바람이 바위를 부술 정도,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고,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셨다. 아니 하나님이 불 주고 지진 되고 역사가 나는데 그곳에 안 계셨대요. 어디 계신가?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은사와 능력을 참 좋아하고 성령의 불 원하고 막 역사가 나기로 좋아한다만은 그거의 사람을 변화시키기는 어렵더라고요. 정말 은사가 외적 나머지 내면의 거룩함은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깨달을 때, 성경을 깨달을 때, 그때에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게 무슨 말 인격적인 만남 걸어간 말씀 앞에서 회개밖에 없어요. 그 빛 앞에서 내가 거꾸러지고 그 말씀이 뭘까?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 사람 언제 변해? 하나님 사랑 속에 들어가야 바꿔집니다. 남편이고 아내고 사람들 사이에서요. 그 사람 절대 말에 못 고칩니다. 말에서 이래라 저러면 기분 나빠요. 울고 기대주고 꾀안하죠. 내 자식도 막 큰 소리 치면 반항해요. 부모가 가슴에 콕 꾀안하면 울어야 돼. 이 새끼야 난 너희에서 기도 내 새끼야 막 기대주고 울고 막 아, 나 이렇게 사랑하구나 하고 울컥한 마음이 들어야 그 새끼가 울고 부모 말 들어요. 그러나면 막 뭐라고 책망하면요 반항만 해요. 사람도 언제 변화된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슴 속에 들어가야 울어 통해 잡아 이 못된 나쁜 놈 내가 이런 놈인데 하나님 나를 사랑해 그랬을 때 변화된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뜨려져야 되는데 그 말씀 속에서 녹아져야 돼. 녹아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읽고 오늘 이 시간도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에게 지금 누군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아, 눈에 보이는 현상의 은사도 좋지만 물론 그것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있어야 이파리가 있어도 열매를 맺는데 궁극적으로는 세미한 소리 기도도 처음에 통성기도 막 하다가요 조용히 좀 깊이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돼야 되잖아요. 만나야 되잖아요. 인격의 만남 사람은요 지정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그래 나를 사랑하셨네 그래 나 같은 거 사랑해서 사명 주시래 아,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 믿나 너는 그까이 내가 너 사랑하고 있다 너 실수고 다 덮어주고 그래도 나한테 기대한 거 있잖아 너 이 사명 좋은 감당이 그러면 여기서 아, 나 같은 거 사랑하시구나 하고 베드로가 세 번 부인은 그도 하나님 사랑 앞에서 거꾸러지잖아요. 오늘 중요한 것이 여러분 모든 말씀을 읽고 각 나라에 선포된 말씀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의 음성으로 여러분들 집어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들어와요. 제가 생명이란 말을 참 좋아하게 됐는데 은사가 말씀의 생명하고 좀 다른 걸 깨달았어요. 그 생명이 영이요 생명이 되는데 말씀의 생명이 될 때에 내 영의 생명으로 들어오면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 돼요. 하나 돼.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바꿀 때 변화가 돼. 변화가 돼. 제가 지금 독수리 훈련을 정말 이걸 잘해야 되겠다. 이게 독수리 훈련이 뭔가 말씀 출애굽기 하고 합니다. 말씀 속에 다시 한번 미하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 지금도 인도할 수 있어요. 지금은 안 보여요. 왜?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받고 광야에서 2만 3천 명 가늠에다 죽었어. 그거 보고도 홍해 바른 거 봤다니까요. 근데 2만 3천 명이 구하면 죽습니까? 내면의 거룩함은 하나의 말씀이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깨달으시고 말씀 들으시고 말씀의 생명이 여러분의 양식이 되고 생명의 능력으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엘리야처럼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엘리야가 한순간에 불이 뚝 떨어진 게 아니더라고. 그리고 시내가 숨어있는 기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가뭄 때에 여기서 숨어서 그 물이 떨어질 때까지 이 까마귀가 먹여다 준 것을 먹고 있었는데 뭘 강조하냐면 조용히 숨겨져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 종들은 막 메스꺼움 타고 막 유명세 타고 전부 다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영의 사람 얼마 못 가. 자기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누가 오라고 한 데도 없어. 그저 하나님. 그저 하나님 엎드려서 시냇가에 숨겨져 숨어 있어야 좀 숨어 있는 기간이 좀 있어야지 깊이 숨어서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는 기간이 생명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이 누가 아 나를 안 불러줘 아 그래 시냇가에 숨겨놓고 숨겨놓은 사람 지금도 숨겨놓은 사람 때가 되면 쓰시거든요. 때가 되면 쓰세요. 그래서 이 숨겨져 있는 그 기간
저는 개척 이제 1, 2년 동안 달방 생활하면서 저녁에 산에 다니면서 사실 그게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지금 생각하니 우리 교회가 그때 내 영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물이 떨어져. 시내가 물이 떨어졌어요. 아니 그러면 죽잖아요. 물이 없으면. 근데 하나의 한 길을 막으면 한 길을 열어놓고 그래서 대책이 없이 여러분 지금도 내 사업이 막혔고 무엇이 막혔고 나를 도와준 사람이 끊어져 버렸고 근데 시냇가에 물을 말려놓고 살았다 과부가 또 입이 되세요. 반드시 하나님 한 길 막으면 세 길 열어놓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과부를 만났는데 부자가 아니고 가난해 갖고 마지막 밀가루 한 움큼 먹고 죽으려는 그런 과부를 만나게 해요. 근데 여기서 엘리야가 이제 자기 영성이 시험합니다. 믿음으로 그래가지고 너 나를 위해서 떡을 먼저 해와라. 그 먹고 축복해줘요. 아니 지금 만일에 제가 그랬다면요 메스컴에 떠갖고 이 못된 목사 나쁜 놈 별 얘기 다 들을 거예요. 뭐 가난한 과부 그걸 뺏어 먹어 이 못된 나쁜 놈아 막 그 SNS 뛰고 난리가 나고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 지금 교회 말하고 해요. 성령의 불이 떠요 자기들 알아요. 너무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물론 우리 교회들이 해결되지만 너무 비평을 아무것도 모르고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불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그걸 먹고 축복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밀가루가 떨어지 않고 기름이 떨어진 축복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제가 여러분한테 엘리야 모습이 이렇게 자 나한테 먼저 갖고 오라고 나 먹고 복 빌어준다고 순종할까?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때에 복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무리 엘리야라 하더라도 이 사렛다 과부가 있어야 되겠더라고. 혼자는 못해요. 불 떨어지기 전에 사렛다 과부 훈련받고 막 이렇게 전부 그런 과정 거쳐요. 과정.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과정을 잘 거칠 때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엘리야가 자기 마음으로 한 게 아니고 18장 1절에 너는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줄이라 그 말씀을 잡고 갔어요. 그 말씀 없이 가면요 그러면 죽어요. 야 봐라 안에 불 떨어진다 볼래 너 죽어. 그러면 말씀에 비를 주겠다 하고 하나님 함께한다 하니까 하는 것이지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얼른 생각할 때는 아니 엘리야가 그 이세벨에 도망가고 좀 째째한 것 같죠. 그런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 부고 엘리사가 에우가 이세벨 딱 해결해버려. 그렇구나. 당장 지금 볼 때는 진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인도받은 사람, 하나님의 엘리사,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눈에 안 보인다고? 아니요. 저는 WC 부산 집회 때요 사단을 완전히 박멸한 걸 보았어요. 분명히 우리 기도가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서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 불은 누구에 온다고요? 나를 깨뜨리고 내가 부서지고 희생 헌신은 그 자리에 내가 정말 죽어진 그 자리에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내가 희생 헌신의 제물이 될 때에 내가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고백하고 간절히 부릴 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여러분들에게 일하시고 이 민족을 세계를 가정을 살릴 줄 믿습니다. 지소서 사과 복게 여줘.
Thank you.